윈스턴 처칠 명언 윈스턴 처칠 현실적 조언 윈스턴 처칠 삶의 지혜 윈스턴 처칠은 20세기 중반 영국의 정치인으로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영국 총리로 활약하여 나치 독일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의 강인한 의지와 탁월한 리더십은 역사에 큰 흔적을 남겼으며 그의 연설과 글쓰기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윈스턴 처칠 명언 7 가지 강인한 의지와 용기 처칠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희망을 주는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탁월한 커뮤니케 그의 연설과 글쓰기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동료들을 격려했습니다. 결단력 있는 리더십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을 이끌면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역사적 영향력 그의 행적과 리더십은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됩니다. 비전과 목표 설정 처칠은 영국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인간적인 특징 그의 인간적인 면모와 유머 감각은 국민들에게 친근감을 주었고, 동료들과의 관계를 강화했습니다. 지식과 학습 처칠은 항상 자기 개발을 추구하며 지식과 지혜를 쌓는 데에 노력했습니다. 윈스턴 처칠 현실적 조언. 용기를 가져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희망을 잃지 마세요. 명확한 비전을 세우고 목표를 설정하세요. 탁월한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개발하고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전달하세요. 결단력을 가지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충분한 정보와 분석을 바탕으로 행동하세요. 윈스턴 처칠 삶의 지혜, 성공의 비결은 실패 후에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좋은 정치인은 문제들에 대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나길 원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만드는 사람이다. 삶의 가장 큰 실패는 결코 실패하지 않음에 있다. 마지막에 이룰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힘을 무리하게 발휘하지 말고 지혜롭게 노력하라. 윈스턴 처칠의 현대적인 의미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첫째 처칠은 어떤 상황에서도 도 용기와 결단력을 보여준 것으로 기억됩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도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며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을 때 용기를 내어 전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그의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리더십은 현대 리더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처칠의 강력한 연설과 글쓰기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리더는 자신의 비전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셋째, 처칠은 국제 정치 무대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현대 국제 정치에 영향을 미치며 국가 간의 협력과 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넷째 처칠은 실패와 역경을 극복하고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데에 대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그의 삶은 자신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꿋꿋이 전진하는 데에 대한 영감을 줍니다. 따라서 윈스턴 처칠은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인물로서 기억되며 그의 가치와 원칙은 오늘날의 리더들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